네가 한번 잘 찾아봐. 준영이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. 스승님이 인정한 아이야. 철저하게 준비해서 누가 보더라도 두 말할 수 없게 깨끗이 이겨. 인주 씨. 미안해요. 제 도구가 없어가지고 금방 씻어. 내가 하는 요리 다 보고 있을 생각이에요? 네? 나가달라고요. 여기는 내일 경연에서 날 이기면 그때 써요. 네. 정신 차려. 너 하인주야. 여보세요? 그렇게 힘이 없어서 인주 이기겠어? 백회장님? 내일 경연 메뉴는 정했나? 아니요. 아직 메뉴는 못 정했어요. 내 운명까지 손에 쥐고. 이 아가씨 여유 있네. 죄송합니다. 죄송은 경영 끝나고 해도 늦지 않고. 일단 산 아래로 와. 와서 보고 얘기해. 네? 기다릴게. 여보세요? 내일 시범으로 금천장을 유통할 마트입니다. 일단 서울은 제외시켰습니다. 내일이야. 더 각별히 조심해. 네. 권 셰프한테 브레이크 타임에 내려갈 테니까 부탁한 요리 준비해달라고 하고. 인사해. 산 아래 수석 주방장 권 셰프님. 내가 외국에서 처음 시작했을 때 도움 많이 준 셰프님이셔. 지금은 나의 최고의 파트너지만 준영이한테도 도움 많이 될 거야. 반갑습니다. 얘기 많이 들었어요. 시작해볼까요?